이제 시작이겠죠. 야, 동호! 와, 왔어, 드디어! 형 예전에 배낭여행 기념으로 나한테 준 거잖아. 내가? 내가 언제? 아, 뭐야, 그걸 까먹었어. 이거 뭐야, 여긴 어디야? 루브르 박물관 봤냐? 아, 이게 루브르 박물관인가, 이게? 너무 아름답지? 이번에도 너 음성 메시지 이거 안 들으면 오빠 여기 호수물에 확 빠져 죽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아이 취소 눌렀네. 한국 사람이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아,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인터랙션 가는데 왜? 엄마, 맞던데! 웃기시네. 진짜예요! 10시 괜찮네. 형은요? 10시 50분? 어? 10시 40분! 늦었어요! 야, 여기 화물 한참 보다 열리나 봐! Hey, how are you? Fine, thank you! 2012년 10월 7일 인터라켄 가는 길 노틀담 또라이랑 같이 이동 중. 소가 행복하게 사는 것 소소하게 저녁을 먹고 너무나 사랑한 그녀에게는 그의 모든 것이 짐이 되기에 태생이 연극이어서 정말 여유도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좀 이거 못 참겠다 싶으면 와야 되는데 연극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고 힐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많은 걸 씻어내려고 시실리에 왔으니까 마피아 게임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했고요. 시실리에서 마피아 게임 한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마피아들이 일단 접근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웃어주는 거야. 이런 버릇 나쁘지 않네. 내 인생 다시 길을 찾을 거야. 여행